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내일부터 2주간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기말고사 등 등교가 불가피할 때에만 밀집도를 최소화해 부분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해시는 기말고사도 연기하고 특별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에도 원격 수업 전환을 권고했으며 운동부 집단 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 돌봄은 최소화해 운영해야 합니다.